있습니다. 돌격 그리고 자 아토마 2019년은 드디어 승강점검 표시가 민주로 나옵니다. 프로리그가 끝나고 선수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리그 끝난 이후로 좀 많은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팔로는 저희가 꺾어야 할 수많은 팀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잡아내면 이러면 요 차이 큽니다. 야스까지 없는 그렇죠. 상황 매치 포인트에서 마지막 끝자락이 승리. 빨리 와줘야 됩니다. 빨리 와줘야 됩니다. 자, 오 2대2인데요? 자 이거 바로 들어왔고요. 아! 아! 이거 아, 세트를 잡아내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거 그냥 존재감 붙이고 들어가자. 드디어 펩시 한 번 더 그리고 아! 존재감 감소기 이게 바로 아싸 메이커다. 긴장감을 푸는 그런 모습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 팔로니 네. 마지막 마무리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7대4 마무리입니다. 지금 탄탄으로 병참 사무실 병참 사무실 봐야 돼요. 그 아 뒤에 보고 있었어. 감각적인 헤드샷으로 스위프트 선수가 마무리 같이 가. And the time seems to be running out. Scars is nowhere to be found. Enter the site now. Otherwis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t. And as Revy tries to stick that plant, he will be taken down. No, surely it's Scars to win it with a flawless. 일단은 멤버 교체를 좀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멤버 교체를 했는데. 기대하는 선수는 노스페라토 선수. 피지컬적으로 좀 뛰어난 선수라서 경험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좀 정면에서 막 붙었을 때 좀 확실히 상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수를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해서 최고의 정상 자리에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초창기만 해도 스카즈 팀과 이제 약간 좀 라이벌 구도라든지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느꼈었는데 솔직히 2020년도에 저희가 공식 경기에서 스카즈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사실 라이벌이라기보다 거의 이제 저희가 그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어렵지 않게 저희가 그냥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니 스포츠가 7라운드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또 한 번 붙어 나가지 사용하네요. 어차피 위에 해치는 강화가 되고 이 각도로 트리플킥. 그대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라운드 빠르게 승리를 가져가게 된 팔론입니다. 우선 우리 팀의 마티형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그 선수가 나갔고 이제 솔저라는 이제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